왜 자신만 지적한다고 이 질문의 대답을 두 분이 주셨더라고. 질문하신 분 두 분 손 들어보시고 질문 사전 질문 잊어버리시고 네. 질문 두 분이 주신 건데 근데 자신만 지적한다고 억울해하면서 차별받는다고 할 때 이런 애들은 지금 옛날하고 달리 요즘 애들 지금 따지는 애들이 많아요. 근데 따지는 것에 그 가만히 들다보면 그게 우울이 있어요. 왜 나만 이런 거야. 그래서 사실 선생님한테 저렇게 덤벼줄 때는 사실 선생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고 싶은 거야. 사실 엄마를 공격하고 싶어. 그래서 엄마나 이 그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교육열 뜨거운 이 지역의 그 정서를 사실은 원망스러워서 거기다 대고 따지는 건데 그 선생님이 거기 서 계실 분이야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유연하게 매트리스 영화 명장면 아시나요? 총알 날아올 때 자그 차고 유연하게 피죠. 아 그 이럴 때 유연하게 피하십시오. 그리고 싸우지 마십시오. 얘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. 내가 더 우울하면 돼. 우울하면 백전백승이. 원래 우울의 키재기고.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. 그렇게까지 살고 싶어요 우리가. 그러니까 유연하게 져주는 거지. 내가 지랄하고 이러면 아, 아 이거 그렇게 생각해. 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친구 나가도 되겠니? 이렇게 싸우지 말고.